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예, 직불가. 대체도 불가. 본 투비 예능돌 B2B. 엔딩 포즈. 게다가 본업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 퍼포먼스 뭐 하나도 놓치지 않은 그들. 다 잘하는 이분들이 가을 감성 제대로 잡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가을 하면 괜히 막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그립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때 딱 들어야 하는 노래. 아, 피아노만 들어도 나오네. 2017년 9월 높고 파란 하늘과 갈대가 떠오르는 계절인 가을에 발매한 그리움을 담은 감성 가을 발라드 그리워하다입니다.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렇게 사랑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B2B의 임형식 님이 작사, 작곡, 편곡에 모두 참여한 이 노래는요. 와, 진짜? 발매 3시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하더니 음악방송 7관왕, 1년 만에 1억 스트리밍 달성. 그리고 가을이면 듣고 싶어지는 아이돌 노래 무려 1위에 등극합니다. 진짜 가을 노래다 이거. 맞아, 완전 가을 노래야. 어? 있어. 플리트. 오, 진영이 불렀었네요. 우리 막내도 불렀어요, 여러분. 맞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릴레이 보컬 챌린지 곡으로 선정되어 후배들과 함께 그리워하다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리워하다. 그야말로 가을을 휩쓸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증명했네요. 레전드 가을 노래 그리워하다를 더 감성 있게 듣기 위한 감상 포인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수어 안무. 우리 육성재님의 의견이 방영이 되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워하다. 두 번째, 1년. 세 번째, 가버리다. 생각지도 못한 안무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B2B. 이어서 두 번째 감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 B2B 팬덤인 멜로디의 떼창 소리입니다. 멜로디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어 색다른 응원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동이네. 어머, 팬분들이 또. B2B는 그리워하다 이후 너 없인 안 된다. 아, 이 노래도 좋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 B2B표 발라드라는 장르를 개척. 앞으로도 저희의 가을송 책임져 주실 거죠? 책임져 주세요. 고맙고 쓸쓸해지는 가을 노래 5위는요. 가을이 오면 그리워지는 그룹 B2B의 그리워하다였습니다. 진짜.